올해 굿TV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새 일을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죠.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체합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오기 앞서서 이 천하무적 다윗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천하무적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고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몰아가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 명예, 돈, 주위의 환경 등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유한합니다. 오늘의 기쁜 소식은 그 모든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6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 주신다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거기에 의지하다.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그 의지라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요. 예, 믿다. 의지하다, 안전하다, 확보부동, 견고함, 안심하다, 염려하다. 즉, 신뢰할 만한 것이나 사람이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감동감을 나타낸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린 그냥 단순하게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확고부동해집니다. 아, 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 네. 삶이 확고부동해집니다. 아, 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아, 네.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 아, 네. 어떤 누가 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어떤 직장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아,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시편 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 오늘 모두가 다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곤란 중에서 고통 중에서 재난 중에서 정말 많은 적대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식의 질투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너그럽게 하시겠다. 아멘. 자, 거기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셨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 나에게 안위를 주셨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어떤 것도 사랑하고 어떤 것도 포용하고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하 22장 18절 19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윗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나보다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나보다 강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재앙 밑에까지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여기에 의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지하고는 비슷합니다만은 좀 다릅니다.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지물, 뭐 지지자나 후원자 혹은 버팀목.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버팀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후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지자이십니다. 한 장애인이 자기 몸을 지지하기 위해서나 지탱하기 위해서나 무엇을 버팀목을 삼아야 될까요? 요거 뭡니까 이거? 휠체어. 또 요거 뭡니까 이거?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목발. 목발, 예. 우리는 흔히 옛말에 소도 뭐가 있어야 비빈다? 언덕이 있어요. 우리의 언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버팀목. 우리가 알았으나 몰랐으나 깨달았으나 깨닫지 못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시편 127편 욥기 23장 13절 같이 볼까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한 뜻은, 우리를 향한 의로운 뜻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선한 뜻은, 좋은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올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27편 1절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해서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셔서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유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그랬다는 말씀이 세 번 걸쳐 나옵니다. 자, 그 천하의 다윗도 두려워도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울 때 내 믿음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버팀목이 되신 하나님, 날 확고부동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믿지 말라. 네 생각도 믿지 말라. 네 육신도 믿지 말라. 세상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으면은 아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겠지. 거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안창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면 참 어떤 분들이 오셔서 아, 이거 기도 응답만 되면은 뭐 해서 주위에 사가지고 뭐 하고 막 그 얘기를 덜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내용을 가져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 물질 의지했구나. 그 안탕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피와 의지할 것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필요한 것과 의지할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고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조회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5절 아마 혹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고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17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뭐 할 거다?
저주받을 거다. 그런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때로는 내 육신, 때로는 내 힘을, 때로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식을, 또 돈을 믿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택하여 부르신 오늘 주와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저주 없습니다. 아멘. 어떤 성향 달지라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제대로 흘리고 대문에 끄적끄적 하면서 누가 보면 잘 나가더만 저주받았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멘. 세상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는 입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시사철 뭐 할 거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건너뛰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여기 만족이라는 것은 충분함, 능력, 역량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만족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만족하십니까? 아멘. 오늘 기뻐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신뢰하고라는 말은 의지하다와는 같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범사란 말은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범사에 눈물 질질 짜면서도 가슴을 치면서도 혹은 한 입에 때깡을 넣으면서도 그분을 의뢰하면, 신뢰하면,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아멘. 그 아름다운 뜻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시 목사님이 뭐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를 친다, 혹은 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들 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땡깡을 놓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 소유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차,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사랑하며 그 회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를 사랑해서 정말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 어떠한 흉한 소문, 안 좋은 소문, 기가 막힌 소문, 우리가 흔히 많은 오해를 받죠. 살다 보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아멘. 왜? 나를 의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길을 끊임없이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아무리 필요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행하신다. 아멘. 아멘.